내 삶은 주님의 간섭. 내 삶은 언제나 주님께서 간섭하십니다. 먼 후일 내가 주님을 배울 때면 주님은 나에게 물으시기를, 너는 살면서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였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도록 많은 이들을 차별 없이 두루 살피고 사랑하며 살기를 노력할 것입니다. 너는 이 세상을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나는 이때를 위하여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촌음을 아끼며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기를 힘쓰겠습니다. 너는 살면서 사람들에게 상처 준 일이 없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나는 이때를 대비하기 위하여 말을 아끼고 은혜로운 말과 남에게 유익을 주는 진솔한 마음을 갖도록 부지런히 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살면서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나는 이때를 위하여 매사를 부정의 눈으로 보지 않고 긍정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그래서 모든 삶이 아름답게 승화되기를 매일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너는 이 세상을 살면서 좋은 열매를 얼마나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나는 이때를 위하여 부끄럽지 않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밭에 좋은 씨를 뿌려서 부지런히 갖고 나가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주께서 거듭 말씀하시기를, 너는 삶이 행복했느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이때에 내 하는 말, 네 주님, 주께서 허락하신 저의 삶은 외롭고도 때론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주님 주신 은혜로 과분한 삶이었고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